혜화야, 누나가 사실 너 오뚝함을 나라 좀 금방 잊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역시 여자한테 받은 상처는 여자를 치유하는 게 맞겠더라고. 그래서 뭐 소개팅이라도 하라고? 아니. 왜 그래? 혜화,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? 이참에 누나랑 사귀자. 뭐 뭐야 누나 뭐 잘못 먹었어? 엄마, 나라 그거 별거 아니야. 누나랑 사귀면은 나라 금방 잊을 수 있어. 아 왜 이래 이거? 아 진짜. 왜? 너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니? 아, 사랑하는데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? 알았어, 내가 나라는 나를 잊을게. 내가 깨달았어. 이 빨리 잊어야 될 것 같아. 알았어. 야, 태우야, 너 왜 이렇게 내 진심을 몰라줘? 아니야, 언니 정말 주책이야 주책. 아니야, 너 잘했어. 태우 이제 정신 바짝 차렸겠다. 잘했어. 경림아. 어.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? 아르바이트 있어? 아니, 왜? 어, 너랑 같이 영화 보려고 표 예매해놨거든. 아니, 그동안 너랑 나랑 단둘이 시간 보낸 적도 없잖아. 그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. 어, 근데 어쩌지? 나 저기 집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길인데. 집에? 갑자기 집엔 왜? 아 그냥 좀 집에 일이 있어서. 미안해, 나 한번 갔다 올게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날 때려달라고. 나라는 나 진짜 잊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다.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나 생각한다 싶으면은 인정 사정 없이 날 때려달라고. 아, 야, 그래도 어떻게..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너 손 매운 거 장난 아니잖아. 그걸 먹고도 정신 안 차리겠냐. 난 괜찮으니까 때려줘. 그래, 네 결심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게. 고마워. 왜 때려? 야, 너 지금 나라 언니 생각한 거 아니었어? 난 그런 줄 알았지. 아, 나라 누나 생각한 거 아니야! 그래, 하여간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지? 어? 어세지 만나지. 야, 야, 붕어빵이야 먹어. 야, 네가 웬일이냐? 뭘 걸 다 사오고? 네가 하도 기운 없어 하는 것 같아서. 야, 내 누구야? 명색이 한방 친구인데 뭐 밥을 안 끼 쏘라고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그냥 이걸로 사왔어. 야, 근데 요새 너 자판이랑 너 어? 왜 그래? 평생 닭살 떨면서 살 것 같던 애들을. 뭐? 뭐 하긴 연애하면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건데. 아, 그 특히 자판. 그 나무 토막처럼 묵뚝뚝해갖고 네가 맘 맞추기가 힘들지? 근데 말이야, 자판도 요새 되기만 힘든 모양이더라고. 뭐 내가 뭐 그냥 자판한테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건데 뭐 걔가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야? 어? 걔 안 좋은 일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. 진짜 잘하지, 그치? 그 생각에 미소지.